따스한 햇살 한채영이 일진 패션이야? 야 뭐야 너무 정장도 입고 왔잖아 너 이런 역할 뭐 하지 않았었냐? 나 했지 너 봤지? 얼굴 가린 거야 이렇게 고등학생이야? 어 빼봐 얼굴 보면 대학생? 아유 아니 뭐야 아, 언니 요즘 고등학생처럼 입어야지 아, 언니 이건 좀 몇 년도에 1900이야 1900이야 요즘 애들이 이렇게 입던데 야, 슬리퍼로 만드는데 이거는 약간 미스 어 민지야 네 요즘에 근데 오늘 다 이렇게 교복으로 입으니까 다 친구 같네요 다들 교복을 입고 모이셨잖아요 특별한 좀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의 리더 공리더께서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이 친구들이랑 뭐 수학여행 가거나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딱 하나 바람이 뭐였냐면 학교 끝나고 같이 그 국물 떡볶이를 친구들이랑 먹으러 가는 게 제 너무 소원이었어요. 실은 그 영화 써니 보면 막 다 같이 왁자지껄하게 그러잖아요. 그런 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우리 또 진영이랑 네? 채영 채영이가 7단계 가면서 우와 브레이크 이게 또 선물로 여행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근데 우리 파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파리를 서울역에서 출발해요? 아. 우리 이러다가 연수실 가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아. 파리나 이태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부산 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제가 뭐 부산 해운대 찍을 때 제가 한 4개월 있었거든요 맛집은 제가 좀 많이 알아요 제가 굉장히 부산에 어저께도 갔다 왔습니다 오? 맛집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저도 맛집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맛집 몇 시 기차니? 지금 몇 시니? 30분. 20분이면 충분히 가. 우리는 지하철 발전이 많이 돼가지고 긍정적인 답변 좀 하죠. 나 잠시 들어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에 택시 타고 7시에 그냥 도착해가지고 8시면 되겠다고. 정말 안 돼. 얼마나 고생했던 여행인데. 가자. 힘내. 뛰어. 이거 타야 돼. 이거 놓치면 돼. 진짜? 저는 어차피 부산을 맨날 다니기 때문에. 9시 50분 있어. 지금 몇 시야? 9시 50분. 어? 어, 지금 타야 돼. 지금 타야 돼. 9시 50분. 아, 어떡해. 나 너무 떨려. 아니, 이러고 KTX 처음 타봐. 그지? 아니, 되게 할 일 없어. 느낌이 괜히 좀 새롭다. 그지? 그니까. 야, 큰일 났다. 야, 진영이가 50분 정확하게 출발을 하는 거야. 50분까지 탑승이야. 근데 사람이 딱 뛰어오는 게 보이는데 기관차님이 출발을 한다고? 11분 언니 나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나 지금 이제 내려 서울역에 금방이야 언니 나 지금 달려야 되니까 끊을게 뛰어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기다려. 뭘 달려. 지금 우리 기차를 탔다니까. 금방 갈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거 톡을 보고 몇 시 께 제일 빠른 건지 한번 볼게. 웬만하면 같이 갈 수 있게 지금 달릴게 언니. 끊어봐. 같이 갈 수 있게 달린다고? 아니야 언니 그런 얘기 하지 마 언니. 같이 갈 수 있어 우린. 빨리 인선아. 빨리 인선아. 진규이 어떡하냐 진짜 큰일 났다. 잠깐만 진규이가 잘하면 더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이거 지금 보니까 봐봐. 뭐야. 47분 도착이거든? 근데 다음 게 10시 그 있어. 근데 37분 도착이야. 잘 됐다 그러면 진규이가 우리 기다리고 있고. 10시 기차를 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건 10시 20분인데? 10시 20분이면 우리가 40분을 기다려야 돼. 야, 너 행사에서 마치 노래하고 있더라. 그래, 너 혼자? 아니, 너 우리 마치 노래하는 거 혼자 듣는 거네? 아니, 어떡해. 아니, 아무 애무나 하는 거. 발표도 안 했는데 할 게 없어. 우리 다 인스타로 다 본다고, 지금. 아니, 그걸 찾아봤어? 아니, 누가 보여줬어. 아, 근데 관객들 이렇게 많은데, 뭐, 여러분, 뭐, 혹시 홍진영한테 뭐 듣고 싶었거나, 아니면 뭐, 보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으세요? 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다, 마치! 다 이래요. 진짜?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 슬램덩크 보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다들 보시던데 또 시청으로 왜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그거 보면서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 우와. 내가 노래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지만 너 진영선생님이 그렇게 뽕피를 빼라고 했는데 맛집을 완전 뽕짝으로 부르고 있어. 한번 듣고 싶어. 뭐 어떻게 했길래 아니, 듣고 싶네. 해봐, 해봐. 너 그때 했던 거 그대로 해봐. 왜냐면 앞에 첫 번째 곡에 배터리 띄우고 두 번째 엄지척.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한다, 안 한다. 내 사랑한다, 안 한다. 니 노래 홍보하지 말고. 맞추면 안 봐. 그 다음에. 오늘 예쁜 거 맞지? 그림나 좋은 거 맞지? 뭐 하나 안에 입을 걸 언제 입지? 쫙쫙 벌려. 아 봐봐. 어? 이따가 우리 무슨 시장 가서 출입 바자회 산다. 야 솔직히 얘기해. 짱 출신 손들어. 짱 출신 손들어. 짱 출신 손들어. 짱이랑 거리가 멀지. 짱이랑 거리가 멀지. 진영이가 약간 생각했어.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얘는 즐거운 학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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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저는 정말 즐거운 학교 생활했습니다. 짱으로? 아니. 아니 야 요즘 동창들 다 얘기해 줘. 아니 안 놀지 않았어요. 이제는 밝힐 수 있어. 아 귀여워. 언니 뭔가 안 놀 것처럼 그러나 진짜. 언니 잘해요. 난 정말 잠만 잤어. 난 놀지 않았어. 언니 그럼 운동했어요 언니? 어? 에이, 공부를 왜? 그래서 내가 한이, 공부에 한이 있어서 너한테 얘기하라 그러는 거야. 저는 공부랑 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뭘 길이 안 맞아? 그래서 민지는 그럼 학창시절에 거의 없었어? 저는 수학여행도 한 번도 못 가보고. 중학교 때도 안 갔다? 네. 수련회도 안 가봤어요. 나도. 계속 연습실만 갔죠. 제가 사교시만 하고 맨날 나가니까 친구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혼자 이렇게 책가방 메고 실내화 주머니 들고 터덜터덜 나오는데 되게 아, 나도 저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싶다, 같이 밥 먹고 싶다 한 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친구 있잖아. 친구. 맞지. 그래, 예원아. 오케이. 자, 오늘 그러면 소미가 얘 맞추자. 그래. 고1. 그래. 오! 그래. 17세로. 고1이면 몇 년생이야? 2001년생. 오! 저 월드컵을 유머스 타고 왔어요. 와! 근데
못하는 야 진짜 세대차이난다 센세이션 어 그러면 언니 저희 다 야자해요 언니 이런 거 없다 그냥 이런 그래, 거 그러자 그래 드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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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징계가 와야 나 징계 언니 표정이 어떨지 궁금하다 아 네. 너무 재밌겠다 야자 그래. 잘 그래, 네. 그래. 진짜 간 거야? 일단 우리 5번 타면 부산 가거든요? 일단 5번 탑시다. 10시 정상 출발 부산 KTX 111호입니다. 야, 이거라도 타자. 히말라야산을 잡봉을 한 세 봉을 올랐다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나쁜 소식을 좀 드려요. 좌석이 어디예요? 좌석이 어디예요? 유석으로 가셔야 돼요. 유석이요? 이 자리에 이제 광명 광명역이 언제예요? 3분 남았어요. 3분 남았어요? 누구 약 올려? 죄송해요, 나 때문에. 편하게 가실 수 있었는데 죄송해요. 이런 게 아닌지 내가 생각한 여행. 아, 근데 나름 놀러 가니까 또 물지모자 하나 샀지. 광명역에 저승차 염치가 없는데 너무 배는 또 배대로 고프네. 피디님 이렇게 슬픈 얼굴 되게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왜 피디님도 놀러간다. 그래도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겠지? 신나는 모험의 세계가 시작되겠지? 물어, 도다리, 멍게 해산, 오니. 야, 진경이 차 탔나? 아, 진경 언니 어떻게 탔지? 탔나? 전화를 한번 해보자. 아까 기다리라. 진경아! 진경아, 너 어디야, 근데? 아, 언니네 바로 다음 차로 가고 있어. 몇 시 차로 탔어? 10시 차. 오! 오. 갔다. 오. 갔다. 몇 시 도착이야? 언니, 재밌어? 오! 게임하고 막 노래하고 그래? 아니, 언니. 게임하고 노래 안 했고 그거 학과보다 그지? 우리 그런 건 하자. 나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워. 진경아, 진짜 우리 네 생각밖에 안 했어. 심지어 언니 지금 좌석이 없어서 입석으로 가고 있어. 지경아 너무 튀지 않냐? 180이 내가 서 있으면 누가 어떤 분이 한 분 내리셔가지고 지금 복도에 간이 좌석이 나갔고 거기에 지금 가까스로 앉아 있어. 아 진경아 그리고 언니라고 부르지 마. 어? 진경아. 잠깐만 소미 바꿔줄게. 네. 세게 가, 세게 가. 네. 진경아 우리. 진경아 우리 동갑이야. 그게 무슨 소리니 소미야? 네. 딱딱해졌어. 쑥이도 있고 우리 다 친구예요. 야. 아주 분위기가 재밌구나.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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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민지 한마디. 진경아 빨리 와. 언니 나 빨리 가. 진경아 여기 저기 언니 없다니까. 알았을까 이따가. 뭔가 언니야 루치. 아 진짜 웃기다. 목 좀 치기네. 사랑하지 말고. 어디까지 가세요? 경주. 아, 경주. 아, 사진보다 이렇게 보니까 실물이
하면. 저번에 춤추는 거 있잖아. 걸 이거. 어머니 그렇게 예고서 없이 그러면 잠시만 진경이라도 좀 노래하고 춤추고 놀까? 무언의 007발 할래? 무언의 007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자 아까 뭐, 웃으면 뭐, 웃으면 걸리는 거야 뭐, 걸린 사람이 옆칸 가서 춤추고 오게 하자 춤추면 안 된다며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니까 그치. 옆에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중간에 딱 가서 맞지 춤추고 오자 좋아요 하지 말자 왠지 내가 될 것 같아 파이팅 아, 떨리 빵이다 와 되게 표정이 안 좋아 제일 추한 건 이건데 나이키 뭔 얘기야 봐봐 007빵 할 줄 알지 언니 007부터 가리켜 얘 007부터 가리켜 언니 7빵 하면은 양 옆에 있는 사람이 우와 하는 거야 이제부터 말을 하면 안 돼. 어? 걸린 다음에. 또. 웃은 사람 나한테 이빨 보이면 안 돼. 웃어도 걸리는 거야. 어, 한치 갔다 와. 아, 잠깐만. 일단 나부터 해. 누구네. 언니 언제까지? 어. 시작.
잘했어. 밥이 뻔뻔해. 가니까 다행히도 나를 당겨줬어? 미친 여자 취급은 안 하더라고. 이렇게 왔구나. 아, 이제 좀 알았구나. 아, 그래서 재미없다. 그, 이 아저씨가 이거 이것도 처음에 들어주고. 그렇구나. 그, 아, 잘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잘했어. 무지개 먹고 삼촌 완전 잘했어. 나 거기서 잘했어. 심지어 언니 살 뻔했잖아. 야 저 창피해. 아, 하지 마. 야, 얼굴이 너무 너무 하얀데. 안 타봤어? 맛있는 거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여행은 먹고 죽으라고 여행이 있는 거예요. 먹고 문다 죽으라고. 먹으러 가는 거죠. 거기서 저희가 뭐 설마 만문습하고 노련습하고 그래요? 뮤직비디오 한 장면으로 쓸 수 있어. 자, 뮤직비디오 넣을 겁니다.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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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네, 멋있게, 멋있게, 기대. 아니, 사람이 안 멋있는데 어떻게 멋있게 갔지? 나 하는 거 봐. 바나나우유랑 오징어랑 아무것도 안 먹은 건 아니잖아.
어? 아니 밥 같은 걸 안 먹었다고. 아 쌀을 안 먹었다고? 어, 쌀을 안 그럼 우리도 비누이야 공복이야 그렇게 따지면. 진짜? 아, 어제 저녁부터? 아 그럼 어제도 국수 먹고 잤어요. 어 그럼요 어저께도 햄버거 먹었어. 바로 쌀이 아니야. 쌀이 아니니까 밥 먹은 거 아니야. 나 어제 밤에 라면 먹었어. 밥? 밥 아니야 쌀 아니야. 완전 쫄쫄. 쌀 아니면 밥 먹는 거 아니야. 그럼 오늘 먹어줘야 돼. 그럼 쌀까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맛있으면 영칼로리. 나 네. 옛날에 언니 영화제 내가 여기 영화제 와서 그냥 부시한테는 만났잖아. 아 아빠랑 그때부터 사랑에 빠져가지고 시집온 때 꿈이 뭐냐 그랬더니 조시아트는 만나는 게 꿈이라고 미국 가서 아니 나는 조시아트는 그 시인 있지 죽은 시인의 천국 죽은 시인의 천국 죽은 시인 어 맞아 저 새로운 영화 어 그거 처음 봤어 어 조시아트네 죽은 시인의 삶이 나왔어 아니야 어, 몰랐네 그때부터 진짜 좋아했거든 그 떡볶이 코트 입고 어, 뭔가 이 사춘기 감성을 딱 건드렸단 말이야 떡볶이 죽은 시인의 삶이 조시아트에 안 나왔다 이거 어디 나온 거야 대박 와 진짜 대박 진짜 내기하자 언니가... 내가 보고 좋아한 건 여태까지 좋아 누굴 좋아한 거야 누구니 진짜로 그때부터 좋아했어 에다노 그래요 에다 놓고 있었고 조시아트는 또 있어 진짜 나 정말 눈물 나요 영화만 아 그럴 수 있어 봐봐 진짜 있어 나 소름 끼쳐 아 있겠지 근데 죽으시는 사회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했어 어떡해 조시아트는 뭐라고 했는데? 데드포인 소사이어트 베리베리고 베리베리고 그냥 진영 같은 꾸조시더라고 이렇게 조시아트 대신 누군지는 알지? 너무너무 오랫동안 좋아했는데 이거 아, 머리 아프다 너무 없어 없어 어? 여기는 어디지? 아, 아 여기네 언니 감 잡으셨죠? 떡볶이 알지? 여기? 말빵대 여기 유명한 집이야? 책임전 넘치지 책임전 방탄벨트 풀어 여기는 알지? 가래떡으로 떡볶이 먹네 얇은 떡볶이가 아니었어 난 서울 가서 장난치는 줄 알았어 얇은 거 나오길래 가자 아 이 집으로 오네 오 떡볶이 봐 장난 아니지 오징어 튀김만 봐봐 우와 복불 먹으러 돈 내기 할래? 누가 사 먹나 이런 거 아니고 그래, 돈 내기 좋아요 언니 가자 진짜 아무런 조건 없이? 복불복 없어요 복불복? 아. 그냥 먹어요? 아. 추고 한 번씩 추고 먹어 아 언니 아, 네. 뭐 미션 있지 않을까요? 약간 문제 같은 거 내나 봐 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네 서로가 얼마나 아시고 계신지 우리 멤버들에 대한 퀴즈를 풀어서 가장 네. 많이 맞히신 한 분이 네네. 일단 드시고요 네. 그리고 그분이 지목한 또 다른 한 분이 같이 아, 드시고요 와, 네. 죄송한데 그럼 빨리 좀 내줄래요? 예. 너무 침이 고여가지고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너무 조바심나 네. 홍진경 씨에 대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아 진경이 내가 또 오래 있으니까 또 맞출 수 있지 홍진경 씨가 과거 패션쇼를 위해서 파리에 갔을 때 어, 얘기했었지 프랑스 지하철에서 일명 바바리맨과 마주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홍진경은 바바리맨에게 이렇게 외침으로써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소미 네? Very very good 땡 홍진경 씨? Thank you 오, 너무 좋은 것 같아 맞는 거 아니야? 땡 땡. 한 이름절이야 이름절. 와우. 정답. 오. 아, 한 글자. 정답. 가. 가. 김숙 씨 정답. 아. 또.
거 아니라 내가 걔를 벼르고 있었어. 걔가 여러분 항상 거기 코너에서 이렇게 하는 애야. 내가 벼르고 있다가 그날 또 딱 나타났는데 가위바위보 쉽게! 가위바위보 쉽게! 그랬더니 가더라. 그게 약간 세게 가위바위보 쉽게! 이런 거 알아들어. 야, 그게 쉬운 답이었네? 우와! 나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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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영 씨가 현금을 남자친구는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정답! 종이학! 오! 아, 진짜 정답! 애교! 딩동댕! 우와! 우와! 정답! 교내 방송 아나운서 임명장! 딩동댕! 우와! 우와! 아니, 무슨 자, 김숙 씨 떡볶이 드실 수 있는 권리를. 언니! 도매하시죠? 아, 진짜? 지겨워, 왜? 언니, 좀 앉으세요. 왜, 왜? 아니, 앉으세요. 너무 많이 앉으세요.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나 괜찮아. 너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니야, 언니 괜찮아. 괜찮아? 언니. 괜찮아. 아유. 아니 왜 그래? 아유. 문지야, 문지야.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 굳이 니들 왜 이러냐. 아유 등맛 쌉니다. 누구야? 머리 좀 누구야? 아 나 너무 아픈데. 내가 죽지. 언니야, 무슨 일이 발치? 범칙이야 뭐라고. 엄청 안 나. 나오죠? 아우, 여자 쉬워! 아우, 여자 쉬워! 얘네가 너무 많이 먹어. 자, 뭘 시켜 뭐야? 자, 한번 제가 이 떡볶이를 함께 먹을 분은요. 홍! 홍자매. 아, 잠깐. 지금까지 똑같다. 진! 왜? 영! 아, I see trees of green, red. 자, 김영아 진짜. 너 먹어보는 거 먹으라고 그런 거야. 방언이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어 보여. 인간적으로 한 입 뭐라 야. 이거는 진짜. 우리끼리 좀 먹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애교 하나씩. 아, 나 그런 거 못하는데. 진짜 애교 하나씩 딱 가자. 오늘 애교 언니 입술 나왔어. 애교. 애교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나 엄마 먹었어. 진짜 진짜. 예. 이거. 눈 커졌어, 눈 커졌어. 진짜 맛있다니까. 너무너 먹거든, 부드래. 너무너 먹거든, 부드래. 이거 먹어야 돼. 내가 진짜 이렇게 아유, 아유. 언니 나한테 주세요. 언니 나한테 주세요. 뭐라고? 뭐라고? 아까 예원이 못한다고 하지 않았어? 예원이가 아 저 이거 진짜 못해요 말했는데 갑자기 와 진짜 맛있어. 와 언니 내가 먹어본 이 오징어 튀김 중에 제일 맛있다. 근데 유일하게 이제 부산에서만 나온 건데 이거를 바로 튀겨서 나온 거야. 이거를 떡볶이 국물 찍어 먹잖아. 진짜 맛있어. 자 이 오뎅 냉장하게
자부심 분들, 자, 바라보러 도전하세요. 자, 제. 준영아, 남기는. 아, 애교 끝났어. 이거 뭐였나요? 막춤 한번 갑시다. 막춤. 자, 음악은. 민주 한번 맞춰 갑시다. 맛집으로 이동해요? 아니에요. 일단 부산에 왔으니까. 네. 바다. 바다를 좀. 우와. 예. 우리 춤을 가서 먼저 추자. 그래. 모래바다에서. 해운대에서 소화도 시키자. 한번 한판 추고. 그러면 각자 카메라 한 대씩 갖고 가서 원샷씩 하나씩 다 따가지고 오죠. 일단 우리끼리라도 좀 찍어놓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바다 가서 뭐 좋은 그림 일단 몇 개 따보시죠. 그래, 일단. 예. 우리끼리 찍읍시다. 소미야 뭐야? 선크림이면 저희 나은이로나 이거 다 발라야죠. 뭐야, 예원이 발라? 바다 왔다고. 우리 다 타면 코 발라야 돼요. 지금 우리 다 타요. 지면 해가 더 무서워. 아, 예원이 부터 시작이다. 그냥 몸 빨리 입고 봐. 언니 이거. 선크림이니까 안 타야지. 다리에 발라. 목이요. 이름이 신기하지, 나중에 늙어서. 와, 바다다. 바다다. 바다다가 뭐야? 바다다. 야, 바다다. 아, 그림이다. 아, 그림이다. 아, 그림이다. 아, 우리 바다를 배경으로 찍자. 배경. 이런 거를 하자. 뭘. 뮤직비디오네. 저기 바다 막 뛰어가고 막 이런 거. 그래. 뮤지컬? 우리 손잡고 뛰어가는 거. 감독님들 저희 찍어주세요. 우리 뮤직비디오 입니다. 이거 지금 뮤직비디오 넣을 겁니다. 감독님 더 뛰어가세요. 그, 저쪽 저 멀리 가세요. 저희 뛰어가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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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들 뭐 좀 뛰겠냐? 아우. 아, 좋다. 저기 봐요. 야, 너무 예쁘다. 야, 여기서 옛날에 뭐 했냐면 다 같이 와가지고 수건 돌리기 하고 놀던 데가 난 여기야. 아. 여기 백사점에서 반팅하고 그랬었어. 언니, 나는 좋다. 바다에 오니까 좀 청순해지는 것 같아. 푸른 바다에. 신기함. 어차피 여기 있는 그린 뮤직비디오에 쓸 수 있으니까 각자 제일 예쁜 표정 지어. 더 하나씩 찍어 야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 상반신만 따서 다 같이 하늘을 한 번만 봅시다. 하늘 한번 봐요.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우와.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자, 들어 누우세요. 자, 수건이부터 할게. 수건이부터. 오케이, 오케이. 자, 간다. 와. 저분이랑 같이 뛰어야 될 것 같은데? 누군데? 저분 뛰어가시는데 저분이랑 같이 뛰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저거 좋은데. 아! 운동 좀 하시는 분이네. 즉흥적으로 섭외해도 괜찮는데. 아, 한번 섭외 한번 해볼까요? 영상 만들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끼리 뭔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한 명씩 클로즈업 한 번씩 딸게요. 자기 부분 노래, 노래 자기 부분. 자기 부분 노래. 립싱크 한 번씩 따겠습니다. 바다 배경으로 강아지 귀여워. 강아지 같이 찍어. 강아지 같이 찍어. 소미야. 강아지 섭외해. 섭외해. 가서. 저희 강아지. 안녕하세요. 혹시 강아지, 강아지랑 뭐 찍어도 돼요? 강아지랑 찍어도 돼요? 섭외 때. 어머, 어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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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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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말해줘. 뭐냐고 하는 거는. Hey, girls. 잠시만. 얼른 한번 찍어볼까? 자, 갈게요. 자, 갈게요. 바다 배경으로. 넌 내가 어떤 꿈꾸는가. 지대고 같은 남자 아니면. 자, 컷. 자, 지금 이번 액션은. 네네네. 자, 강아지랑 마주보면서. 네? 강아지한테 얘기하듯이. 넌 내가 어떤 꿈 꾸는 것 같니? 라고 한번. 이렇게 나왔어요. 진경 언니! 진경 언니! 컷! 하실게요. 제가 봤을 때 언니는 여기서 한번 누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기 누우라고요? 네네. 정말 그리 예쁘게 따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거예요? 네. 자, 감독님들 지금 이제 바다 찍으시다가요? 틸다운해서 진경 언니 누워있는 거 찍으시겠습니다. 네네, 누워계실 거예요. 그래서 립싱크 하실 겁니다. 레디! 같이 아, 혹시 지금 촬영 가능하세요? 네?
아, 지금 캐나다 식구랑 같이 왔는데. 어, 캐나다 식구. 어, 저도 네. 캐나다 사람이에요. 어, 얘도 캐나다에서 왔어요. Canadian, where are you from? I'm half Canadian. Where was you from? Ontario. You know Ontario? Yeah, yeah, I'm from Vancouver. Oh, really? 저희 이렇게 같이 좀 잠깐 촬영 좀 같이 할 수 있어요? 한 3분, 3분만 주시면 돼요. 3분이요? 네. 네. 가시죠! 가시죠! 오케이! 지금 좀 전에 뛰었잖아요. 네. 저기 저 언니랑 같이 그냥 뛰어주시면 돼요. 네. 저기 저 언니랑 같이 그냥 뛰어주시면 돼요. 네. 좋아, 언니! 좋아. She is famous in Moria. I'm sorry, my bad. Yeah. Oh, yeah, where are you from? Canada, Vancouver. Canada, Vancouver. I know Vancouver. I like it. Slowly, okay? Okay. Oh, is it good? Oh, is it good? You like it, like it. We got it. Okay, slow. Okay. It's okay. The part of the song. You like it, like it, like it. We got it. Oh, yeah. Yeah. Okay. Very good. Ready? Let's go. Okay. 눈 샤샤샤 마음을 먹고 설쳐보자 같이 물 장난치는 거 좀 할게. 언니 신발 벗었는데? 같이 물 지금. 원하게 물 던지면서 약간 연인 모드. 연인 모드로. 잠깐만. 야, 물 잡고 물 잡고 좀 해주세요. 물 잡고. 최대한 연인들이 꽁냥꽁냥 하는 걸로. 자, 렉게. 레디. 액션. 물 던져. 고 애기 베이비 오케이 땡큐 95년 24살 재밌네 뮤직비디오 우리 완성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재밌는데 언니 어디 뭐 그 다음 또 뭐 찍을까 언니 비둘기 가가지고 비둘기 다 헤쳐놓고 누구 한번 해 궁금한 거 한번 해요 알았어 새와 함께 새 한번 날릴게요 제가 새 한번 뛰어가서 날릴게요 아버님 죄송한데 지금 저희 언니가 이렇게 뛰어갈 건데 비둘기가 좀 날려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자, 빨리 찍고 올게요. 자, 레디! 액션! 액션! 미쳐 너도 지금 그렇지 너도 지금 그렇지 있잖아 모두 다 우리 봐봐 소리쳐 미쳐봐봐 빠바라빠바라빠바라 모두 다 우리 봐봐 소리쳐 미쳐봐봐 백핸터야 자 애기야 이거 해봐봐 맞지 맞지 한 번만 해줘.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시윤이? 시윤아 이거 이거 한번 해봐봐. 맞지? 맞지? 한번 해줘. 일어나. 어. 일어나. 내가 소녀야. 여기 소녀야 지금. 오늘 나 예쁜 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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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하자. 하자. 이거 이것도 한번 해봐봐. 이거. 낭낭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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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끝내주지. 끝내주지. 그렇지. 오 잘한다. 너 신발 벗고 이렇게 서 있다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물 만난 것 같아 이렇게 어, 좋아 이러잖아 이렇게 들어가서 아니 이런 식으로 카메라 찍어 물이 있어야 들어가지 들어가서 돌아 물 만난 것 같아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쫓아갈게 그래 물 만난 것 같아 아무래도 저를 위해서 보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 만난 것 같아 자, 한 명이 더 돌고 물 만난 것 같아 노래방에 나오는 쟤 또 뭐해? 레디 액션 다신 주저앉지 않으려고 가사는 딱이다 다신 주저앉지 않으려고 칩시다. 민지야, 민지야, 같이 쳐. 춤 한번 추자. 소미야 같이 쳐. 이거는 그래. 소미랑 같이 해야 돼요. 아니야, 두 명 좋아, 두 명 좋아. 민소매, 민소매. 자, 둘이 나란히 쓸게요. 120. 자, 한채영, 강혜원 두 배우 들어갈게요. 자, 가실게요. 레디, 액션. 자, 일어나서 빠지세요. 일어나서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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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자, 진경 언니, 오징어 춤 가실게요. 이번에 오징어 춤은 진경 언니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우리 찌르렁 오징어 춤으로 가자. 아, 내가 이거 찍을게. 예뻐. 이쁘다. 간격을 좀 유지해주세요. 여기 이제 예원이가 좀 빨리 붙어야 됩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뮤직비디오를 찍어. 그래. 뭐 좀 먹어야 되는데. 저희 곡인가요? 제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곡인가요? 그 곡이 맞나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는. 잘했어. 냄새. 너무 피곤하네. 그냥 막 오른 데는 아니야.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오는 데야, 여기는. 졸업도 그냥 졸업 아니고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다거나
예, 약간 귀할 때, 귀할 때.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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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영화제 때마다 오고 무대 행사 때마다 와요. 아, 그지, 그지. 저는 부산 행사 있을 때마다 와요. 아, 어, 처음 와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문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주문을요, 어. 일단. 4개 시작하시죠. 생갈비로 4개 가주세요. 4개. 근데 생갈비를 먹고 양념을 먹어야 되니까. 오케이. 삼삼 가정. 그래. 삼삼 일단 주세요. 네, 예, 삼삼 네.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양념도 갈게요. 예, 예. 아니 일단 그러면은 그거부터 하시죠. 공기 불 들어오기 전에 여기 머리 하나씩 넣고 뭐? 머리 하나씩 빼서 이렇게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거 유연해야지 목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들어갔다 들어갔다 오. 나온다 오 된다 된다 노래 불러봐 오늘날 다시 들어가서 들어갔다가 나와 시작 오늘날 예쁜 거 맞지 끝내주는 거 맞지 야 느낌 있어 야 느낌 있어 아, 괜찮은데 진경 언니 잠깐만 옆으로 빠져서 언니 일으켜 주려고 아니 저아 여길 왜 끼어들어가는 거지 아 언니 얘들아 어 이것도 귀엽다 어 괜찮네 어 언니 자 너도 먹어봐 파무침 놔두고 마음에 들어 지나가 볼게 일단 리허설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나가 예원아 누워 그냥 누워 예원아 선배님, 나 좀 나쁜 거 같아. 언니, 어떻게 해줘? 언니, 저 위에서 찍으면 음식을 맛있게. 그렇지 않을 거? 네. 여기 난 것 같아. 아, 그럼 이러면 해야겠다. 자, 간다. 시작. 난 내가 어떤 꿈꾸는 건가? 난 내가 어떨 때 멋있는 건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근데 나와도 돼요? 어, 나와봐. 언니 나와봐. 너무 웃기죠? 아, 이거 진짜 샷은 너무 웃긴데. 내가 먼저 넣을게. 어, 너무 귀여워. 괜찮아요? 어. 아, 진짜 너무 웃긴데. 언니 샷이 우리 뮤직비디오 컨셉이랑 맞는 건가? 언니 핸드폰 주세요. 아니, 언니 일단 제가 찍을게요. 대박이다. 일단은 불 들어오기 전에 해보겠고요. 어. 오, 잘 들어왔어. 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아, 안 들어, 왜 이러고. 진영 언니. 어. 너도 목 만난 것 같아, 로즈야. 언니, 목 만난 것 같아, 언니. 뭐야, 이게. 자, 밖에. 밥 좀 편안하게 먹으면 안 되겠네. 아, 큐. Hey girl, we like it. No, sha, sha, sha. You like it, like it, like it. We got it. 자, 물 만난 것 같아? 큐. 물 만난 것 같아. 야, 너무 잘 만든 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야,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숟가락을 한 거야. 야, 귀엽다. 야, 나 너무 웃긴데. 아, 너무 귀여워. 드라마 다 일어나. 드라마 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야, 이게 너무 창피한데. 와, 맛있겠다. 이모, 이건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습니까? 너무 크다. 일단 고기 만들면 먼저 드세요. 너무 급했나봐. 이거 뭐야? 이거 우와. 맛있어? 우와, 입에서 동물. 와, 너무 맛있어. 신세계. 와. 이게 입에 넣으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샤베트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입에 들어가면 녹으면서 없어지는. 근데 진짜 없어져요. 그냥 마술이에요. 다들 치마 옆으로 한 칸 늘렸어?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다들 마지막 칸으로 다 옮겨. 자, 지금 나 원래 마지막 칸이었어. 대박, 나 원래 마지막 칸이었어. 저는 들어올 때부터 풀고 들어왔습니다. 어, 역시. 고기 이만한 자세예요. 예.
역시. 이걸 양면사에서 두 개를 돌려서 먹어요. 먹는 거 아니야? 지금 먹어주는 거예요. 무슨 맛있다. 야, 양념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죠? 맛있다 그랬잖아, 여기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유, 채원이 고기 진짜 잘 굽네. 야, 소미 좀 먹고 크자. 아, 잠깐만. 야, 언니, 되고 있다. 언니, 나 중간에서 지금 되게 독고나이야. 너무 외로워,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없어. 나 그래서 고기 좀 먹어본다고 내가 소중하면 되겠는데, 내가 진짜. 언니, 감사합니다. 원래 가운데 앉은 사람이 애매한 거야. 아, 진짜 못돼가지고. 아니, 애가 지금. 언니, 애매하다고. 그래서 기다려서 먹었네. 먹었어. 양념갈비 딱 두 점 먹었어. 안 되겠지? 맛있어. 아, 진짜 맛있긴 하다. 그 양념이 이렇게 했지? 어, 또 뭐야? 된장, 된장. 600이 정했습니다. 진짜 살이 나네. 먹자, 먹자. 뭐 하나 할까요? 좀 줘. 거기 고기 다 먹었어? 아, 찌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아, 소미야 진짜 잘 먹는구나. 아, 진짜 화나려고 그러네? 이게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자 살이면 감자만 지은 면이라고 할 수 있죠. 고기 육수에 감자 살을 넣어놓고 예전에 그 전쟁 때 꿀꿀이죽처럼 이렇게 얘가 눌러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밥숟가락으로 떠넣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감사합니다. 좋네, 좋네. 네. 그래도 오늘 하루 종일 교복 입고 아, 막 돌아다니니까 엄청 뭔가 수업 엄청 생기는 느낌. 고등학교 막 애들이랑 같이 놀러 온 느낌 나가지고. 저도 교복을 저는 입을 일이 아예 없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입었어? 중학교 때가 마지막이었어. 교복. 그치. 진짜 좋겠다. 지금 완전 써니하고 있는 것 같아. 아, 맛있다. 이게 누른 걸 먹어야 되네. 언니 밥을 좀 넣어서 먹어요. 밥을 넣어서? 네. 어? 약간 짜장면 느낌 맛이 나. 그러니까요. 진짜 맛있다. 감자가루와 아, 진짜 맛있네. 태원이 끓여서 했다가. 눌러붙어야 더 맛있어. 왜 맛있냐? 왜 다 맛있냐? 언니 송아지 먹어요. 이제 다 2차 또 3차. 조리원이랑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 소화시키고 또 못 먹는다는 거. 정말 이렇게. 야, 우리 이렇게 진짜 송아지까지 먹으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아우, 난. 아니, 우리가. 많이 먹을 때 이렇게 앉아서 먹다가, 어? 배 안 불러. 이러다가 일어나면. 야, 한숨 잘 쓰면 좋겠다. 우리 어디 옷자리 펴놓고 좀 누워있을까? 언니, 잠은 나 집에 가서 밤에 자고. 싫어. 야, 잠 좀 자자. 쟤 자는 거 싫어하지. 그러니까 밤에 자자고, 잘 때 딱. 누워자. 누워있으면 살만 쪄요. 무식기도 찍어야지. 아, 찍어야지. 여기서 하나 찍고 가자, 여기서. 계단에 쭈르륵 한번 앉아볼까? 어, 좋아요. 나이 순대로. 여기? 아, 지금 나이 순대로. 미모 순으로 앉아, 양심껏. 어, 진경 언니 제일 먼저 가는데? 야, 왜 빨리, 언니가 빨라지냐? 야, 좀 시크하게 갈 거야? 좀 시크하게 가자. 시크하게 가자. 네. 카메라 보고. 여기서 우리 춤추기 딱인데? 분위기 장난 아니다. 분위기가 뭐 느낌 있어. 아, 진경 언니가 여기 있어. 언니 때 방파제. 춤추자, 춤추자. 근데 알았지, 이렇게 우리... 많이 먹고 바로 막 몸 움직여도 돼요? 이게 엣지지. 끝내주는 거 맞지? 끝내주시겠잖아. 응. 아, 진영아, 네가 내 앞에 선 것 같은데? 어, 나는 진경 언니던데? 그때 그랬잖아. 아, 맞아! 언니 방금 깨지 말라고. 아, 맞아. 빗소리. 아, 내가 맨날 방금 아니, 죄송합니다. 가자, 가자. 다시 입자. 자, 갑니다.
앞에서 딸사람 몇 명만 해가지고 저 이거 좋은 걸로? 어 어 되게 타이트해 요만큼이야 어 스탠바이 가사 틀렸다 야 까불 때부터 알아봤어. 까불 때부터 알아봤어. 아, 예뻐, 예뻐. 아, 좋아.
하시거든요.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여기 제목은요 하시고. 아 죄송합니다. 다리가 커졌어? 커졌어. 어? 블랙백이야 블랙백 지금. 물 제대로 만나야 되겠네. 부담스럽겠다. 오, 받아왔어. 오랜만에 물 맞는 것 같아. 아, 왜 웃어? 원래 퍼포스로 해서 웃었어. 자, 갈게요. 우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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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할게! 아 예쁘다. 나 이렇게 할까? 앞에 뒤에 서 있다가 사라지면? 아 그럴래요? 어 이렇게 있어. 앉았다가. 어 좋아. 밝아졌다. 좋아. 미국만 잘해. 키 작은 사람도 앞으로. 조개들 여기다 다 넣어. 나는 몇 번 얘기하냐. 네, 장난 아니다. 이게 뭐야? 갓김치랑 같이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너 여기 와봤어? 여기는 예? 단골집이래. 내가 기가 막힌 걸 하나 해줄게. 밥 줬노?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풀어야 돼. 오! 그걸 넣는다고? 네, 언니. 대박. 거기다 넣어?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초장에 넣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초장도 넣는데 이걸 여기서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왜 김치를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아? 아, 잠깐만요. 아, 얘 너무 자기 스타일이 강해. 야, 야, 초장을 왜 넣니? 언니, 야! 진영아!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야, 너 안 넣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한 번만 믿어봐, 나를. 잘 바꿀까? 전복을 그냥 다 넣어놔도. 한번 봅시다. 언니, 이거 잘 껍질처럼 드셨어요? 껍질처럼. 서울에서 본 거랑 좀 다르죠? 힘내준다. 이게 양파의 향이랑 이 버터랑. 우리 몇 개만 주면 안 돼요? 그만 잡숴요. 하나씩 해봐요. 아니, 그쪽도 저기 있는데 왜 자꾸만 일로 들어오시는 건지. 이따 이거 맛있다고.
막 그러기만 해. 이따 이거 맛있다고. 막 그러기만 해. 이것도 부산 스타일이야. 자, 드셔보세요. 그냥 드시는 겁니다. 맛있어? 아니 왠지 되게 짜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너무 개운하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네. 너 앞으로 계속 해. 뭘 계속 해. 진짜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다이어트 해요. 그래, 인간적으로 한 번은 하자. 그래,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야, 댓글 보니까 니들 다이어트 진짜 안 할 거냐고. 그런 글들 되게 많더라고. 어떻게 오랜만에 저기 댓글 총회 한번 해요. 오, 좋다. 지난번에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 KBS 공영방송인데 공영방송에서 방구 꼈다고. 공영방송에서 방구 꼈다고. 무서워하겠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 너, 냄새도 좀 많이 났었니 그때? 네. 그러면 너 공식적으로 좀 사과를 해야 되겠다. 공영방송에서 이건 아니지. 그렇지. 전문가 파트들 다 사실 소화를 해요. 아, 언니 진경 언니가 방어 꼈어요. 이렇게 밀폐도 된다고. 아니 아까 삼겹살 안 익은 거 몇 점 먹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런 댓글도 있지 않았어요? 홍진경 진짜 천재 같다. 그런 상황에서 방구를 낀다고. 관략근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때 네가 방구를 안 꼈으면 되게 분위기가 심각해졌을 수도 있고. 언니 고마웠어요, 저는. 아니 근데 진짜로 예원이도 되게 요즘에 응원하는 댓글이 많더라고. 아 그러니까요. 제가 되게. 야 그리고 너 그날 울어갖고 한은정 선생님 엄청 욕 많이 했어. 근데 한은정 선생님은 저한테 그 전에 카톡이 오셨어요. 나의 최고의 제자라고. 앞으로도 계속 나를 가르쳐서 굉장히 노래를 잘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고. 아, 그런 얘기 좀 진작 좀 하지. 선생님이 되게 욕을 먹을 때는 먹고 있어. 나 너한테 문자가 따로 왔어. 네, 그날 방송날. 와, 되게 섬세하다. 방송할 때마다 문자하세요. 방송할 때마다? 네. 방송할 때마다? 야, 채영아. 한은근 선생님이 너한테 방송할 때마다 문자하시니? 전화번호를 서로 모르는데. 아니야. 아, 진짜 궁금한데. 이제 나를 잊는 이제 이거 그런 거야 이거. 예, 너한테는 몇 시에 와 문자가? 방송할 때요. 11시에서 열. 어머. 늦은 시간이네. 언니 잘해봐요. 이제 제목이 언니들의 슬램덩크 2가. 실제 아이돌이라면 첫 번째 국민지 연장자가 아님에도 리더이자 능력치갑 조용히 팀 내 균형을 맞춤 국민지 실력 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틈만 나면 민지 솔로 추천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두 번째 멤버 강혜원 예쁜 사진을 보든 웃긴 영상을 보든 주로 강혜원 덕들은 유유유유 언니 유유유유 하면서 아름 오열형 덕질 언니 보면 마음이 아프고 돈도 오고 있으면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있는 거지 뭐 그리고 노력형 성장 멤버라서 매 무대마다 늘어가는 모습 보면서 댓글이 눈물바다 인프 그러니까는 아픈 손가락 한채영 채영이 전형적인 비주얼 멤버인 줄 알았구나 차갑고 고도한 외모 뒤에 씹덕 터지는 반전수가 씹덕이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간혹 실력으로 까는 글 올라오는데 알아서 연습해서 노는 중이라 팬들은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 시간에 한채영 얼굴 봄 누가 이런 글을 이렇게 써주셨냐 우리 쏘미 특유의 꺄악학 웃음으로 언니며 팬덤이며 다 같이 우쭈쭈쭈쭈로 밤 무대 능력치도 좋아서 혼자 특별 무대 같은 거 나갔다 오는 날에는 멤버 언니들이고 팬덤이고 다 같이 잘한다로 난리 자 그리고 수건 팀 내 맏언니 나에게 팬들이란? 나에게 멤버들이란? 이런 질문에 대답 감동적으로 해서 타 팬들도 함께 감동받은 못한다고 빼는 듯 하다가도 죽어라 연습해서 무대에선 칼같이 자랑. 오, 칼같진 않은데. 그리고 홍진영.
팬덤 인기 1위엠. 팬덤 인기 1위엠. 에이, 없잖아. 근데 진짜요? 진짜요? 네. 근데 이게 안티도 많고, 팬도 많고, 논란도 많고, 다지고 다져진 전투형 코어래요. 마지막. 진경 언니. 예능 멤버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멤버. 리얼리티에서 본인은 의도치 않았는데, 자꾸 웃겨서 팬들이 짤 2천만 개 만든. 웃긴 아이돌이라고 많이 올라오는데, 정작 본인만 영문을 모름. 집에 웃겨 상관이 없어, 저는. 맞아. 그리고 마지막 한 문장 글이 있습니다. 뭐야? 언니스. 혹시 길만 걸어요. 확실히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면 먹어. 먹어, 최대한. 감사하다면 먹자. 혹시 걸어야 돼, 혹시 길만 걷자. 처음에 우리 언니스 투 시작했을 때보다 사람들 관심이나 반응이나 이런 게 좀 더 관심 가져주시는 게 되게 느껴지지 않아?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언니스가 시즌 10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이 멤버가 하나도 한 명도 싫은 사람이고 다 좋다고. 근데 그 말이 가장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인 김에 강요는 아니고 다음 시즌은 기약하면서. 왜 진경 언니 눈빛이 왜 흔들려요? 이게 이거를 백내 우리끼리 얘기해서 된 문제가 아니, 아니라 국장님도 계셔야 되고 지금 본부장님도 계시고 우리가 백날 그거 뭐 시즌 10 얘기해봤자 우리가 가장 중요해요. 아, 예원이 귀여워. 언슬 20년 하고 싶은 예원이. 이제 어느새 녹음도 어느 정도가 마치고 오늘 또 안무도 어쨌든 끝까지 한번 해봤고 약간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그러니까. 그럼 하지 마. 왜 그래? 그래서. 아, 나 눈물난단 말이야. 그럼 하지 마. 진짜 미치겠네. 아, 지금부터 이러니 큰일 났어. 아, 나 이제 마지막에 진짜 어디 도망갈 거야. 나. 화면 남겨놓고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 그치? 우리 남은 시간 진짜 더 후회 없이 열심히 하자. 응. 그래. 그리고 예원이도 이제 긴장하고 언니가 낮잠에서 깨어났으니까. 언제까지 잘 거야, 지금? 머리도 설명이 없었구나. 와, 진짜 대단들 하다. 우와, 되게 예쁘다. 아, 나 좀 볼게. 너무 긴 하루였다. 언니, 나는 화장실에 가야 되겠어. 우와. 제가 뭐 트로트 하다가 제 앨범에서 랩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니면 이제 못할 것 같으니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 있을 때 오케이, 자, 고디레코님. 아, 예. 와. 홍지의 내면이 파츠 같은 건 좋아. 맞지, 맞지. 그래서 그런지 남자 그런지. 민지야, 낯설다. 네? 아, 네. 그러게요. 민지야, 어디 살살 다뤄줘. 아, 무섭게 해야지. 아, 그렇게 해줘야지. 다시? 랩을 소미가 쓴 걸로 하는 거지? 네. 소미 네가 옆에 앉아야지. 어머, 네. 네가 작사인데. 저는 정말 작사가 오다니까 작사가 여기 있잖아. 그게 낫겠다, 소미 네 옆에. 그래, 네가 옆에서 네. 같이 해. 선생님, 저 이번에 저 저작권 가입할 겁니다. 그래.
그냥 가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오, 들어가려고 잠깐만. 가사가 왜 이렇게 많지? 어차피. 출동. 출동. 오, 이거 박자 타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박자죠? 빠르긴 빨라요. 그죠? 가사가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일단 한번 가볼게요. 일단 도전? 도전! 가사 바꿔야겠다. 예, yeah, 언니씨 모두 우릴 봐봐. 우릴 보는 순간 모두 헉 놀라. 진짜가 나타나지. 각자 다른 곳에서 하나로 딱 뭉쳤지. 우린 너무 예쁘지. 맞지 맞지. 그래서 그런지 남다른 에너지. 걱정하지 마. 그냥 일단 들어와. 해치진 않으니까 같이 즐겨봐. 어, 끊고 가야 될 것 같아. 하나로 딱 뭉쳤지까지만 할게요, 일단. 알겠어요. 약간 지금 톤이 좀 더 높았으면 좋겠어. 더 높게? 이거 약간 좀 약간 신나는 느낌? 이 더 가미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네. 예, 언니스 모두 우리 봐봐. 우리 보는 순간 모두 헉 놀라. 진짜가 나타났지. 각자 다른 곳에서 하나로 딱 뭉쳤지. 아시요. 지금 톤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고맙습니다. 근데 약간 예, 언니스 모두 우리 봐봐. 이렇게 라임이 있잖아요. 라임을 좀 더 그 강약을 세기를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오케이. 해볼게요. 네. 예, 언니스 모두 우리 봐봐. 우리 보는 순간 모두 헉 놀라. 진짜가 나타나지. 가자고 다를 곳. 아우, 다시 갈게요. 언니 진짜 나타나지 어려우면 언니들이 나가지를 해볼래요? 어때요? 아니면 진짜가 더 땡겨요? 진짜가 땡겨. 오케이. 어려워도 할래. 어우, 진짜. 어렵죠? 랩의 세계는 굉장히 멀고도 험한 것 같아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언니스 모두 우리 봐봐. 우리 보는 순간 모두 헉 놀라. 진짜가 나타나. 좀 더 밝게. 좀 더 밝게. 네. 무대에선 막 예, 파리 피퍼 약간 이런 느낌. 한채원이처럼 웃는다 생각하세요. 어떤 고딕적인 느낌? 웃곤 있지만 안에 알맹이는 있게. 다시 가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네. Yeah! Yeah, always 모두 우리 봐봐. 우리 보는 순간 모두 헉 놀라. 진짜가 나타났지. 이제 다른 곳에서 하나로 딱 뭉쳤지. 하나를 딱 뭉쳤지. 뭉쳤지. 좀 빠르긴 빠르지만 하나로 딱 뭉쳤지. 하나로 약간 이걸 바꿀 수는 없겠지. 하나로 딱 뭉쳤지. 딱을 뺄까? 언니요, 혹시 딱을 빼고 해볼까요? 약간 진짜가 나타났지. 각자 다른 곳에서 하나로 뭉쳤지.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가 나타났지. 각자 다른 곳에서 하나로 뭉쳤지. Very good. Very good. Thank you so much. Let's go. Let's go. 더 잘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어, 민지 씨, 네. 소미 씨, 네. 언니 진짜 이거 100번 더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할게요. 진짜가 나타났지. 각자 다른 곳에서 하나로 뭉쳤지. 아, 각자 다른 곳에서가 아쉬워요. 각자 다른 곳에서만 찍으면 안 돼요? 각자 다른 곳에서 갈게요. 네. 각자. 진짜가 나타났지. 각자 다른 곳에서 하나는 뭉쳤지. 각자 다른 곳에서 이렇게 각자 다른 곳에서 곳에서 똑같이 따라해. 각자 다른 곳에서 약간 각자 다른 곳에서 곳에서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 다른 곳에서 너무 근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 다른 곳에서 진짜가 나타나지.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 딕션이 너무 안 좋은가 봐. 어떡하지? 진짜가 나타나지. 각자 다른 맞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 이런 거 서로 다른 곳에서 뭐 이런 거 안 되나? 서로로 한번 해볼까요? 서로로 한번 해볼까요? 작사가님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저도 좋습니다. 아, 서로는 괜찮아요. 기가 막히게 하지, 서로는. 예, 네, 가보겠습니다. 진짜가 나타났지. 서로 다른 곳에서 하나로 뭉쳤지. 네, 이거 낫다. 네. 이걸로 합시다. 훨씬 낫네. 맞지 맞지. 그래서 그런지 남다른 에너지. 걱정하지 마. 그냥 일단 들어와. 해치진 않으니까 같이.
같이 즐겨봐. 오, 훨씬 나아졌어요. 훨씬 나는데 좀만 더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아우, 더 잘해볼게요. 네, 한 120%로. 1200%로 당겨볼게요. 걱정하지 마, 그냥 일단 들어와. 해치진 않으니까 같이 즐겨봐. 잘한다. 언니 되게 잘하는데요? 잘한다, 귀엽게. 귀엽게 잘하는데? 와, 근데 민지랑 소미가 이렇게 봐주니까 나 랩 엄청 잘해줬다. 어, 나 랩, 랩하는 거 아니죠? 어, 깜짝 놀랐어. 예, 언니, 모두 우릴 봐봐. 우릴 보는 순간 모두 놀라. 진짜가 나타났지. 서로 다른 곳에서 하나로 뭉쳤지. 우리 너무 예쁘지. 맞지, 맞지. 그래서 그런지 남다른 에너지. 걱정하지 마. 그냥 일단 들어와. 해치지 않으니까 같이 즐겨봐. 끝났어요. 괜찮다. 좋다, 좋다. 역사적으로 랩 녹음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언니스. 아, 이번 언니스 앨범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김숙치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태의 와. 소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좀 괜찮네요.